안녕하세요. 오로라 공주예요. 경자년에 하반기 양띠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91년 30살 신미생 양띠의 10월달의 운세입니다. 집안에 경사가 있을 운이며 가문을 빛낼 운이 있다는 시기랍니다. 좋아요. 직장인이나 공직자는 등급이 올라가고 자연히 재물이 따르는 운이랍니다. 아주 좋아요. 어떤 일에 많이 인정하는 공적을 세우거나 새로운 사업에 착수하는 시기랍니다. 여자의 경우에 혼인의 관계를 하거나 모두 길하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1월의 운세입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재물이 생길, 오, 사업에 좋은 시기랍니다. 오, 직장인은 신임을 얻고 또는 인정을 받는 운이기도 하고 금전화 관련해서 여러 상황에 처할 운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운세는 제가 볼 땐 11월도 내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소원 성취하는 운세고 여자는 남자를 조심, 남자는 여자를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12월의 운세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 좋은 일이 운이 들어오고요. 매사에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하고 큰 재물이나 이득을 얻을 운이래요. 그래서 배우자와 관계에서 불길할 수는 있으니까 항상 매사에 조금씩 조심조심.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운세 자체는 평탄한 운세라고 보면 됩니다. 네, 좋아요. 79년생 42살 김희생의 양띠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예요. 부동산은 매매하거나 물건을 팔아 큰 이득을 보는 시기래요. 오, 너무 좋은 시기 같아요. 매사가 풍족하며 편안한 나날을 보내는 운이래요. 42살 김희생 양띠들, 오, 힘내세요. 그동안에 힘드셨죠? 경자년에는 운 자체가 42살 김희생이 그래도 순탄한 운세 같아요. 배우자가 운이 좋아 이성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고 여자는 훌륭한 자녀를 두기도 한답니다.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금전거래에 조심하고 이성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여행은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여행. 11월의 운세입니다. 막혔던 것이 시원하게 뚫린답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라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는 신용을 지키다 보면 인간관계를 중요시해서 훗날에는 너무 길하답니다. 직장에서는 영전이나 승진도 아주 좋은 캐고요. 가정은 화평하고요. 남자는 이성운을 좋은 시기라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난답니다. 12월의 운세입니다. 주위 사람들로 하여서 좀 머리 아플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동분서주, 동서남북을 왔다 갔다 할 시기이기 때문에 교통수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좀 마음이 복잡하고 또 경영상에도 좀 금전으로 힘들 수 있으니까 이 시기 12월에는 조금 돌다리를 두들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물과 여색을 조금 멀리하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재물도 따르지 않지만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로 인해 조금 조심하셔야 할 운세.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해서 실패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같은 선생님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까? 12월에 오로라 공주 찾으세요. 네. 67년생 54살 정미생의 10월달, 11월달, 12월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집안에 경사가 있을 운이래요. 가문을 빛낼 운도 있고요. 공직자는 등급도 올라가고 저희 같은 무속인은 명성도 얻을 수 있고 재물도 따를 수 있고요. 인정해 주다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자인 경우는 혼인에 관계되는 일에 모두 기대답니다. 11월의 운세입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재물이 생긴답니다. 오, 이렇게 제일 좋은데? 제일 좋아요. 직장인은 신임도 얻고 승진도 하고 매매운도 좋고요. 이 경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2월의 운세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 운이 들어온대요. 결국은 54살 양띠 자체가 올해 기운 자체가 하반기에 좋다는 뜻이에요. 전반기에 안 좋았으면 하반기에는 치고 올라가는 쾌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순조롭고 소원 성취하는 쾌요. 또 큰 재물과 이득을 얻을 쾌니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미혼 여성이 남자를 만나면 혼담도 이룰 수 있고요. 남자인 경우도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을 테니 나이 먹어서 뭐 좋은 인연을 뽑을 아무 등글거 줄 사람 만나면 좋겠죠.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55살 66살 을미생의 양띠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크게 이루고 크게 나아가는 일의 일비의 시기랍니다. 좋은 일이 겹치다 보면 안 좋은 일도 겹치는 운세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와중에도 몸에 병이 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시고 병원에 가시는 것도 좋은 계고요. 또 남보다 앞장서다가 잘못하면 실패 수도 있으니까 이 10월달의 운세는 좀 조심조심. 11월의 운세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노력하는 것이 숲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매사에 조심. 을미생 양띠는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에는 좀 조심해야 할 운세 같아요.
예술 방면이나 기술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운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12월의 운세입니다. 12월은 좀 좋지 않을까요? 12월에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12가 엇갈리는 운세. 가정에 판란이, 그러니까 파란이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부 간에 이별 수도 있을 수 있고 금술이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12월의 운세도 좋지 않고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운세 자체가 을미생 양띠 운 자체가 매사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신중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시기 자체 이런 분들은 꼭 저희 같은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경자년의 양띠의 하반기의 운세를 보면서 잘 이렇게 풀리는 분들한테는 박수를 쳐줘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분들은 좀 돌다리를 두들겨 가시면 좋겠고요. 오로라 공주가 띠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개인의 하나에서 있는 게 아니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